2부 1분을 On the Sunnyside Street이라는 스탠다드 곡으로 네, 열었고요. 다음 곡은 네, 또 20대가 있으니까 또 하나 꾸기는 걸 해야죠. 그래서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을 네, Superstition을 네, 이중 멜로디를 누가 볼까요? 노란머리 우리 조경혁 씨가 가장 스타일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한국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악기는 아니라서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테너 색소폰 낮은 음역이 나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알토 색소폰이고 제가 부는 게 이제 긴 게 소프라노 색소폰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악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브레스 오브 포라는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이게 인간의 숨결로 인해서 연주가 되는 악기이기도 하지만 연주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악기를 잡아도 다른 음색이 나요. 되게 미묘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실은 8개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주자들이 다르면 또 소리가 되게 다르게 나더라고요. 되게 저도 되게 신기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음역대별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진 어떤 연주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연주할 때 나오는 그 또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있어요. 성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막 되게 흥분을 잘하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뭐 되게 이렇게 좀 느긋느긋하게 연주를 이어가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즉흥 연주이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말 후배들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제가 봤을 때 이끌어 나갈 그런 색소폰리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시간과 뭐 이런 걸 투자해서 또 같이 해줘서 너무 저는 솔직히 보람 있고 뭐 돈을 떠나 보람 있고 너무 좋고요. 이런 공연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 색소폰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사실은 입시를 해도 뭐 막 몇 명이 안 와요 요새는. 근데 또 이렇게 제아의 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저 너무 델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되게 뿌듯하고 그래서 Superstition 네 한번 네 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그에 뒤지지 않은 20대 스피릿을 보여주신 우리 김홍기. 달라요. 20대 달라요. 20대 달라요. 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과 어울리는 거. 다음 곡은 이건 뭐 색소폰 좀 부른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편곡하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데니보이 들려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 되게 촌스럽다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시는 되게 이게 전쟁에 나간 아들을 이제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린 이게 아이리시 포크송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 울리는 멜로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전해져 왔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편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색소폰이 불어야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다음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또 자기 자랑 들어가죠? 네, I mean you인가요? 네, 네. 2부의 용사들, 2부의 용사들이죠? 네, 2부의 용사들인 저 조경영 씨와 아, 네, 맞나요? 조경영 씨랑 누구죠? 소년들의 이제 내 차례니까 이러면서 소년들 두 분의 편곡한 I mean you라는 거 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오늘 공연 할 수 있을까 막 또 확진되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즐겁게 또 이렇게 에반스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고 이런 공연 봤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저희 공연 많이 하러 다닐 수 있게.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 소개 한 번 더 하고 네, 그리고 공연을 마지막 곡 연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적인 중재자이자 그레이 피아니스트이신 우리 피아노의 오은혜 씨. 네. 아주 열정적인 연주로 우리를 흥부의 도가니로 만들어주신 네, 김지욱 씨. 네, 조용하지만 꿋꿋이 가장 의무적으로 아주 그냥 로열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우리 조민혁 씨 테너예요. 우리 군기반장이자 또 흥부자죠? 네, 알토의 조경혁 씨. 네.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됐지만 네, 정말 열일해주신 아까 데니보이에서 전장 나간 아들 있는 줄 마음이 찢어지는 솔로를 보여주신 우리 김찬영 씨. 네. 그리고 또 20대 스피드를 못지않게 오늘 연주를 아주 그냥 꿋꿋이 저희를 받쳐주신 우리 훌륭한 드러머 네, 김홍기 씨. 네. 오늘 솔로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창현 씨 놀라운 모습을 제가 방금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두 분이 부부예요. 네. 근데 이런 서로의 매력에 빠져서 결혼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서로 솔로할 때마다 역시 내 부인이야 역시 내 남편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둘이 그냥 사랑이 흐르는데 네, 베이스의 전창현 씨. 네. 마지막 곡으로 굿바이트라는 리듬 체인지고 저희는 이제 이걸로 불 사를 거예요. 오늘 불 사르고 그래도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가시는 길에 너무 폭우 피해가 없기를. 네, 이제 폭우 피해는 보통 뮤지션들이 많이 맞아요. 저희 연습실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 공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연 많이 보러 오셔야 돼요. 세상 공연 많이 보러 오셔야 돼요. 그죠? 네, 저는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지휘한 ENTJ의 아주 골든한 제가 ENTJ, 재즈계 ENTJ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말이 누나는 재즈를 그만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요즘 실전숙하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소프라노랑 알토 연주하고 그 다음에 곡편곡하고 이렇게 어레인지한 네, 남유선이었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네, 가시는 길 잘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네, 또 공연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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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